안녕하십니까. 스바천기도 철문 문제 150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 듣는 그 관세음보살 불공기도, 즉 관음청의 주인공인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12페이지 관세음보살을 초청하기 위해 취해 찬탄을 하는, 쉽게를 들면 이제 관세음보살기도 또 관음청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 거불과 또 바쁘시어도 꼭 참여를 해 주셔서 공양을 드시고 법문을 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는 보소청 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이제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분들께 불공법회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하는 거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아무 운통교주 관세음 두루두루 원만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로 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마음도량 정정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로 가신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두루두루 원만함을 전법하신 원만회상 거룩하신 모든 불보살님들께 귀합니다. 관자재 보살은요, 깊은 반야바라밀 밀달을 행할 때에 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 거기에서 벗어났느니라 했는데, 중생들의 고통은요,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하루빨리 탐진치의 삼독심을 버리고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기에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고 청정한 마음을 깨우치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관세음보살님과 그러한 법을 전하시는 모든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사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다소 바쁘시더라도 꼭 법회 오시어서 공양을 드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반드시 그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간곡한 의지를 밝히는 보소청 진언인데요. 소청 짓는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이다야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이다야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이다야 중생 위에 베품 주는 관세음보살 이미시여 틈을 내어인 또 해주시오면 반드시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흔히들 우리가 보소청진은 하면은요, 뭐 커다란 소청이다라고 해서 각자 자신들의 소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바쁘셔도 법회에 꼭 참여하시어서 공양도 드시고 좋은 법문도 해주십사 하는 큰 소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진언이죠. 그래서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틈을 내어 인도해 주시오면 반드시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의 양은 각자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만큼 지워지지만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자신의 마음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또한 그 마음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뜻대로 아니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노력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 해도 너무나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한 삶이었으며라는 마음을 지녀보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수도 천일본문 제 150회차 서기 보겠습니다.